안녕하세요. 석포입니다. 저희 마을에도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네요. 오늘은 제천 쪽으로 참 부채버섯을 만나러 가네요. 참 부채버섯이 몇 개 붙어 있네요. 참 올해는 정말 귀하네요. 이제 막 나오는 유생들이네요. 아,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이쁘네요. 한번 채취를 해볼까요? 참 부채버섯 이명으로는 황금 느타리라고 합니다. 아이씨, 여기는 이렇게 많이 큽니다. 어이구, 활짝 필 대로 클 대로 컸어요. 한 뼘입니다. 아, 정말 많이 컸네요. 참 부채버섯, 이명으로는 황금느타리, 식용버섯입니다. 아, 크네요, 크. 아주 그냥 최고 필대로 피었어요. 여기에도 쭉 붙어 있네요. 11월 말일이나 12월 달에 산에서 만나면, 아, 이 참 부채버섯이 추워서 얼어 있어요. 그러면 그대로 따와서 먹기도 해요. 참 부채버섯이에요. 이명으로는 황금느타리. 국물 맛이 좋은 버섯입니다. 어우, 느타리 하나가 제 손을 다 가렸어요. 아, 최고 클 대로 컸네요. 참 부채버섯 이명으로는 황금 느타리라고 하네요.
여기는 썩고 있네요. 벌레도 먹고. 와, 썩고 있어요. 다 됐습니다. 아, 이렇게 벌레가 먹고 있어요. 다 됐네요. 부채버섯이 아, 다 수명을 다 했어요. 참 부채버섯은 이 쓰러진 고목에 많이 발생을 해요. 다 먹을 수가 없이 이렇게 다 썩었네. 습이 좀 있는 곳에서는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나오고 있습니다. 깔끔하네요. 참 부채버섯, 이명으로는 황금 느타리네요. 요거는 지금 벌레가 다 먹었어요. 요거는 지금 상태가 깨끗하네요. 이제 막 발생되는 유생도 있습니다. 막 작은 유생들도 발생이 되네요. 여긴 썩고 있고. 참 부채버섯이 그래도 몇 개 붙어 있네요. 막 지금 잘 자라고 있네요.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왕번나무에 이렇게 참 부채버섯, 이명으로는 황금 느타리라고 하네요. 자그마하게 유생이 붙어 있네요. 원래 이 참나무나 갈참나무나 싱갈나무 등에 많이 쓰러진 고목에 많이 붙어요. 지금 이 고목은 왕번나무예요. 원래 이 겉피가 벗겨지면 잘 안 붙는데 목재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. 참 부채버섯, 이명으로는 황금 느타리. 벌레가 잘 먹는 버섯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는 괜찮은데 큰 것들은 벌레가 많이 들어가요. 채취해서 소금물에 한 2-3시간 물에 담가 놓으면 벌레가 빠져나옵니다. 그리고 나서 요즘 맛있는 무와 소고기 사태 무국을 끓이시면 아주 국물 맛이 좋은 이 버섯이에요. 참 부채버섯이 이명으로 황금 느타리가 앞으로 한 일주일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작은 유생이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자라고 있네요. 저 밑으로 해서 쭉 크니 띄엄띄엄 쭉 붙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자라나다가 마르는 것도 있고요. 이건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.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번 채취를 해볼게요. 이건 유생이지만 자라다가 습이 모자라다 보니까 온도와 습도가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마르고 있어요. 이렇게 하얗게 된 것들은 다 마르고 있는 것들이에요.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또 싱싱하게 자라는 아이도 있고요. 이거는 벌레가 좀 먹었네요. 벌레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쭉 크니 나 있어요. 계속 저 밑쪽으로 처음 상주에 내려가기 전에 제가 촬영했던 곳이에요. 작은 것들은 그 당시에 채취를 않고 그대로 남겨놨던 곳입니다. 근데 많이 발생이 됐네요. 발생이 됐어요.
생이 많이 붙지는 않았지만,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마르고 있어요. 요건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. 자라다가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성장을 계속 하고 있네요. 싱싱하네요. 참 부채버섯. 이명으로는 황금 느타리예요. 식용 버섯입니다. 그래서 쭉 지금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붙어 있네요. 크고 있는 것도 있고 마르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만나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렇게 작은 유생들이 지금 발생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간은 채취를 할 수가 있겠어요. 저 밑에도 또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. 이쪽 나무에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중이네. 쭉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큰 15m 나무에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. 그래서 한 나무만 보면 먹을 양은 충분해요. 이렇게 지금 막 싱싱하게 자라는 아이들 이렇게 있네요.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싱싱하네요.